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외국인들에게 날리는 한국인들의 단골 질문이죠. 이제 앞으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Do you know 짜게소반? 국립박물관 뮤지엄샵에 서버를 마비시킬 정도로 인기가 많아 예약 주문하고도 한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이 제품의 정체는 바로 무선 충전기입니다. 판매 가격은 무려 67,000원으로 웬만한 무선 충전기 두세 개는 사고 남을 정도의 가격인데요. 어렸을 적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찾아볼 수 있었던 이 자개소반을 형상화한 지극히 한국적인 K 무선 충전기라고 할수 있죠. 제품은 뽁뽁이에 줄줄 쌓여 안전하게 포장되어 왔는데요. 상품 패키지 또한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수납함 형태를 띠고 있어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제품 판매 사이트의 사진과는 달리 세련된 수납함 형태와는 많이 멀어지고 일본 테이프도 경첩 형태가 아닌 것은 아쉬웠지만 상자를 열어보고 난후또 다른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토색 보자기에 곱게 쌓인 이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자기를 풀어보기도 아쉬울 정도였는데요.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어헤쳐보니 또 다른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야, 생각보다는 좋은 퀄리티에 놀랐는데요. 각도에 따라 여러 색깔을 내는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나전칠기 무늬를 보고 있자니 무선 충전기로 사용하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손톱으로 긁어내도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듯하고 소반의 너비는 약 13cm, 높이는 9cm이기에 자리를 크게 차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음식 미니어처나 피규어 등 각종 소품을 올려두는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상단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비해 다리 부분과 뒷면은 유광의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상판처럼 다리도 무광으로 도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제품의 용도는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무선 충전기잖아요. 구성품으로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케이블의 길이는 52cm 정도로 길지는 않으나 집에 있는 여분의 케이블로도 호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소반 밑면에 있는 이 부분에 케이블을 꽂고 바깥쪽에 있는 홈을 통해 케이블을 빼서 남는 케이블은 소반 밑면에 빙글빙글 감아 정리해볼 수도 있습니다. QR 규격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이 제품은 최대 15W 출력까지 충전이 가능한데요. 제품에 따라 지원되는 충전 속도가 달라서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픽셀 6 프로나 갤럭시 Z 플립 3는 물론 무선 이어폰인 버즈 프로의 케이스도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부분은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반경 3cm 정도까지고요. 밑면에 있는 알림 램프가 바닥을 향해 반사되어 충전이 되지 않을 때는 붉은색, 충전 중일 때는 푸른색으로 변화되어 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충전을 했을 때 제품 자체 온도는 약 30도 전후에 발열이 발생해서 발열이 심한 편은 아니었고요. 스마트폰의 크기가 크더라도 테두리 부분에 경사 처리가 잘 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 형태이기에 위치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Z 플립 3의 경우 반으로 딱 접어서 올려두면 더 멋스럽고 좋더라고요.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67,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은 최대 단점이긴 하나 패키징의 상태, 제품의 퀄리티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지친 나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또는 집들이 선물로도 꽤 만족스러울 듯합니다. 여전히 많은 주문 수량 때문에 받아보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점 또한 아쉽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도 아깝지는 않은 오랜만에 만난 귀하고 신박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한국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테크 제품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Don't you know 짜게 수반?